유시라, 너 우는 거야? 무슨 일이야?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. 너 오늘 무대에서 노래했다면서 춘자한테 들었어. 근데 왜 우는 거냐고, 어? 나중에 얘기해, 오빠. 너 왜 이렇게 늦었어? 너 순영이라는 아가씨랑 같이 일하니? 순영 언니? 너 왜 그래? 저 울었어? 아니야. 근데 순영 언니 왜? 아니 저 오늘 큰오빠가 인사시킨다고 집에 데리고 왔어. 너랑 저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며? 어? 어. 집에 왔었구나. 너 큰오빠가 그 아가씨 만나는 거 저 알고 있었단 말이야? 응. 얼마 전에. 큰오빠가 나중에 직접 말한다고 해서 모른 척하라고 해서. 근데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? 그 언니 되게 착하고 좋아. 왜? 엄만 마음에 안 들어? 공장 다녀서 싫은 거야? 그만 자. 나도 공장 다녀, 엄마! 나도 그 언니랑 똑같다고! 근데 그것 때문에 싫은 거야? 배우지 못하고 공장 다녀서 마음에 안 드는 거냐고! 아니 왜 그래? 엄마가 뭘 했다고?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단 말이야! 나도 순영 언니처럼 공장 다닌다고 무시당할까 봐. 그래서 더 성공하고 싶었다고! 아니 복실아 왜 너까지 그래? 가뜩이나 속상한데!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. 엄마 그런 거 아니야. 쉬어.